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전 앞으로가 참 두렵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사회는 나쁜 인간들이 점점 많아져서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앞으로가 안 좋아질 거는 좀 맞습니다. 안 좋아질 거는. 물론, 뭐 좋은 얘기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안 좋다는 거 보겠어요. 이제, 비리고 돈 없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보면 지금 고용 불안 같은 거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은진이 뭐 오세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직원들 내보내고 있죠. 많은 기업에서 적게 내보낸 게 아니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대부분 나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갈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 저렇게 해버리면. 누군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안 나가면 내 밑에 다른 사람이 나가게 돼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몸집 줄이기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투자나 설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줄이고 기존 유지했던 건 유지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이제 없애버리고 회사에 성과가 안 나온 사람들은 내보내버리고 그런 식의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좀 생각 없이 사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지금 현찰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럴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현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현금은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ATM을 뽑아가 쓸수 있다거나 아니면 체크카드에 돈이 있으면 바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지를 수 있잖아요. 그 즉시 쓸수 있는 게 현금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은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은 비싸긴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더안 팔리는 것도 있거든요. 부동산 내놓으면 금방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각종 공과금이나 물가 같은 게 오르게 되면 누가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인들까 아니면 서민들이 힘들까요? 당연히 서민들이 힘들죠. 많이 많이 힘들죠. 뉴스 같은 보면 뭐 물가 올라간다 아니면 뭐 배춧값 올라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서민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경기가 안 나오면 자주 나오는 그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서민들은 항상 물가 올라가면 걱정을 해야 될까? 내가 느끼는 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상 서민들은 현금이 많이 없어요. 그때그때 생활에 맞춰 삽니다. 이게. 뭔가 미래를 보고, 보단한 인생 꿈꾸기 위해서, 뭐 자산을 키우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때 먹고 사는 거 그걸로 충족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이 가계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돈을 미리 좀 모아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좀 특징이 뭐냐 하면 젊은 사람 인구는 줄어드는데 나이 먹은 사람 인구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하고 싶어도. 그러다 보니까, 나라 이렇다 하면 보탬이 되지 못하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복지를 받아야 돼요. 노년층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노년층의 복지를 젊은 사람들이 또 메꿔야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 또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또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튼 지금 상황이 많이 많이 안 좋아요.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뭐가 좀안 좋아지냐면 사회가 굉장히 무질서화됩니다. 무질서. 원래 사회가 기본적인 이제 법과 규칙, 질서를 기본 모토로 잡는데, 근데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질서 같은 거안 지킵니다. 법안 지킵니다. 그런 사람 점점 늡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중에 돈이 없고 사는 게 빡빡해지면 어떻게 돼요? 노숙자가 많이 되죠.
노숙자분들이 법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고 이제 나쁜 짓안 하고 사는 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사회 어떤 그런 좀 나쁜 행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왜 그러겠어요? 내가 당장 뭔가 이제 일도 못하고 살아갈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이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걸로 충족하는 거예요, 이게. 그 노숙자분들 보면 자기 자리도 있고 영역탐이 심하거든요. 힘 없으면 거기서 맞습니다, 그게. 그 봐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계형 범죄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외국 같은 데 가더라도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미국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차 안에 아무것도 못 놔둡니다. 왜냐? 차유리 깨가지고 물건 훔쳐가요. 그리고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낫잖아. 밤에 돌아다녀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외국 같은 데 밤에 못 돌아다녀요. 밤에 이제 범죄를 일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밤에 혼자서 마음대로 못 따라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 마음의 대비 좀 잘하시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 예상을 해서 쓴소리는 좀 줄이시고 낭비 같은 거 하지 말고 직장은 웬만하면 참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대출 같은 거 받아서 투자 해볼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 지인이 차에 시동 켜놓고 잠깐 20분 정도 앞에 일부러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조속에 지갑 있는 거 훔쳐갔다고 하네요. 요즘 경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는 상황이고 잠깐 어디 가더라도 차문 잠그고 다녀야겠어요 라고 적으셨는데 이건 지인이 정말 잘못한 겁니다. 지인이 생각이 없네요, 이거는. 이런 분들 있죠, 왜? 어디 잠깐 볼일보러 갔다 온다고 차 문도 안 닫고 차 유리도 안 닫고 차에 기증품 두고 오신 분들. 이거는 본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뭐 갑박하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급하다고 그냥 차 문도 안 잠그고 아니면 이제 시동 켜놓고 딱 잠깐.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잠그고 나가야죠. 그리고 기증품 들고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뭐 그리 바쁜 게 있다고. 이런 분들 꼭 있거든. 뭐 카페 같은 데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편의점 같은 데갈 때. 잠깐 귀찮다고 이제 차 열어놓고, 예. 차문안 잠그고 있잖아요. 시동 켜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시동 걸어놓은 채로 잠깐 볼일보러 왔는데 누가 내차 몰고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우리나라가 좀 많이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갑박하다기보다는 그만큼 조인성이 없고 꼼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있잖아요, 뭐 커피 마시러 카페 갔는데 잠깐 1시 갔다 왔어. 그럼 스마트폰 두고 올거 아니야? 외국 같은 데는 여러분 아십니까? 테이블에 스마트폰 못 놔둡니다. 왜냐? 잠깐 딴거본 사이에 누가 훔쳐갑니다, 이게. 훔쳐가요. 외국 같은 데 인가잖아요. 그러면, 뭐 지역 같은 거 있으면 앞주머니 넣지 말라고 하잖아. 앞주머니에 누가 손 넣어가지고 빼간다고. 절대 뒷주머니에 지역 같은 거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왜 그러겠어? 장례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 훔쳐가지고 돈 벌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인분이 잘못한 거네요. 시동을 왜 켜놓습니까, 시동을? 뭐 바쁜 게 있다고? 그렇지 않나요? 정말 생각이 없네. 차에 시동 켜놓고 20분 정도 일부러 갔다고. 그럴 생각이 없어? 아니,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게? 맞잖아요. 시동 걸면 뭐, 기름 안 먹습니까? 아니, 주차장에 잠깐 대놓고 오면 되잖아, 20분이면. 그걸 못 참겠어요? 아니, 차 리모컨으로 시동 꺼놓고 나오면 되잖아. 지갑을 왜 두고 오는 겁니까, 이게?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 경기가 심각한 게 아니라 이건 그 지인분이 생각이 진짜 없는 거네요, 진짜. 평소에 굉장히 좀 산만하신 것 같아, 이게. 어디 시동이 켜놓고 20분 동안 자리 비울 생각을 하는 거지? 차 문도 안 잠그고,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왔잖아요. 뭐병갈일 있습니까? 아, 주장이 다 있잖아. 이건 잘 들어서 이건 지인분이 잘못한 겁니다. 잠깐 어디 가라, 차문 잠그고. 당연히 잠그고 와야죠. 아니, 뭔가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 이상하다니까, 뭔가 있잖아.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당연히 어디 갈때 차문 잠그고 시동 끄고 가야지, 이게. 그럼 잠깐 어디 가면 그냥 시동 켜놓고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정신머리 없어? 생각이 없습니까? 이게 경기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게 경기. 이걸 경기 심각한 거 얘기한다고? 왜 이렇게 뭔가 띨빵한 얘기를 뭔가 당당하게 얘기하지, 이게. 뭔가 대한민국이 좀 이상해, 보면. 댓글 보면. 약간 너드한 이야기를, 너드한 마인드 이야기를 뭔가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들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건 주문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차 몬다고 치면 당연히 시동 끄고 차 이리 잠가야 됩니다. 그 얼마나 걸린다 그래, 그게. 그거 귀찮으면 차 몰지 마세요, 그냥. 아, 이게 누가 보면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건지 알겠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차유리 양쪽 버튼 눌러가지고 운전석에 다, 다른 자리 차유리 다 올릴 수 있잖아요. 올리고. 차문 잠그고, 리모컨 누르고, 시동 끄고,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이거는 꼼꼼함이 부족이에요, 꼼꼼함이 부족. 아니, 시동 켜놓고, 진짜 이걸 얘기해야 되네, 진짜. 이렇게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이런 분들 참으면 안 돼.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이 당연한 걸 하지 않는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이건 상식이 부족한 거야. 이걸 경기랑 접목을 시킨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딜 가든 간에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바쁜 게 있어도, 차유리 시동 끄고 나가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십시오. 어차피 딱히 바쁠 거 없잖아요. 한국 사람 보면 별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닌데 귀찮아가지고 생기 급해가지고 이런 사소한 거 놓치는 경우 많은데 이런 사소한 게 빌미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르막길에 차 주차하다가 사이드 브레이크 안 잠가가지고 차 밀려가지고 내리막길에 온 사람 다치거나 죽는 사례도 있잖아요. 바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오르막길에 차를 대놨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다 잠가야 되는데, 뭐 급한 게 있다고 잠깐 딴거 보는 사이에 차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도와줘가지고 차 겨우 멈추고. 운전자분들 생각 좀 하고 운전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별거 아니죠? 정신머리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